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강사 김종호입니다. 자, 제가 캐스트로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대답을 잘하세요. 보고 싶었죠? <laughs> 저도요. 자, 일단 보고 싶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제가 첫 번째 캐스트로 여러분께 이렇게 어,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 저랑 같이 수업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라 하셔야 돼요. 피디님도 같이 따라 하실 거예요. 자, 손을 듭니다. 이렇게. 손 들고 따라 하세요. 어흥 자+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해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제가 겨울방학 이제 수능 강좌가 개강이 되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은 많고요. 해야 될 의욕도 넘치고 넘치는데 생각보다 집중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해서 이첫 번째 캐스트로 이렇게 마음가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와 관련된 캐스트로 여러분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이죠? 음, 좀 신났어요. 자, 볼게요. 일단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보면은 아이들이 가자라고 하면서 다 죽었어. 보여 줄게. 약간 이런 느낌? 막 의욕이 막 엄청나게 넘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1, 2월 달에 내가 모든 걸 끝내내겠어. 하나도 밀리지 않고 모든 강의를 내가 다 따라가겠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완전히 마스터하겠어. 약간 이런 의욕 넘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힘들다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수험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겨울방학을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긍정 마인드와 그리고 도전정신, 뭐, 각오 이런 걸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흔들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좌절하거나 굉장히 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좀잘 아는 친구예요. 한번 봅시다. 예전에도 한번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 친구인데, 어, 기봉이 아닙니다. 어, 제 첫사랑사기봉이 아니에요. 이 친구. 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뒷모습 좀 저랑 좀 비, 이렇게 좀 비슷하죠. 어, 그죠? 저랑 비슷한 친구인데, 어, 이 친구가 이제 그 이게 사이월드 감성 있는 그 열심히 그저 열심히 오글오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굉장히 공을 열심히 합니다. 이거 어떻게 찍었냐고요? 이렇게 제가 세워놓고 그냥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펜 필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고니 어,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막 손에 막 이런데 막펜 잡고 이러니까 막 굳은살 생기고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굳은살이 점점 커지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죠. 자, 이게 이제 임용고사 보기 62일 전이다 이런 모습인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김종국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좀잘 아는 친구예요. 김종국이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면 이게 저랑 같이 서많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제 들을 경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잘 그려요 <laughs> 잘 그렸나? 자 동그라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어봐야지 무엇이 보이십니까? 빈님 뭐가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벤츠 벤츠죠? 자동차 벤츠잖아. 원너비 저의 워너이 벤츠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저는 요거 보면 뭐가 보인다 짜잔 아우 동그라미 잘 그리고 싶었는데 참치캔이 보입니다 참치캔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할때 이때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제가 20대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20대에 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 웁니다 제가 다 울릴 수 있어요 다 울릴 수 있어 남학생 다 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반전시키면 참치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 하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살짝만 보여드리면 어,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좀 어려워서 쌀은 집에서 가져오죠.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알바 공부, 알바 공부. 알바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유 배달했어요. 진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심험 배달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알바였어. 진짜로. 그래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압니다. 제가 우유 배달한 거. 아무튼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명고사를 준비한다고 했더니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은 집에서 가져오고 반찬이 없잖아요. 김치 하나 넣고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참치킨을 하나 삽니다. 손바닥만 한 거. 그리고 와서 아침, 점심, 저녁. 어, 거짓말 같지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을 거짓말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제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랑 똑같습니다. 시작하고 각오가 막 이렇게 막 있었어 막 뿜뿜 하고 막꼭잘 해낼 거야 반드시 해낼 거야 우리 힘들게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호강 시켜드리려면 내가 반드시 교사가 돼야겠어 반드시 임고에 붙어야겠어 이런 각오 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대학을 가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간절해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간절함만 못하다 그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리 잡고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짠 이런 소식이 아니고 넌 아니, 누구니? <laughs> 이런 소식이 아니고 제가 수험표가 있죠. 요것도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해서 어, 생년을 이렇게 임용고사를 보기 위한 수험표예요. 수험표 안녕 대학생 때 김종훈 안녕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건데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 자 2011년도 2011학년도야 2010년도에 치렀던 임용고사입니다. 너무 옛날이죠? 괜찮아요. 제가 이제 뭐 생년을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 뭐다? 2010년도에 이게 글자가 잘안 보여요. 왜냐면 제가 싸이월드에 올렸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받아 놓은 거라서 이미지가 좀 깨집니다. 안 봐도 괜찮아.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제가 2011학년도 그 임고를 이제 보는 건데, 제가 2000, 이때도 받고 이때도 지금 보는 겁니다. 두 번, 2년 연속 보는 건데, 이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1차는 붙었었어요. 근데 떨어졌거든요. 재수를 할거 아닙니까? 임고 재수를 하는데 15명 뽑다가 한 명도 안 뽑죠. 74명 뽑다가. 1년 만에 네 명밖에 안 뽑습니다. 네명 뽑다가 안 뽑고요. 뭐좀 늘긴 했으나 14명 뽑았던 울산은 한 명도 안 뽑고요. 네명 뽑던 거한 명도 안 뽑죠. 12명에서 3명. 전부 다다 다 줄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뭐가 충격이었냐면 여러분이랑 똑같은 수험생이에요. 저도 수험생이었어요. 고시생 아닙니까? 그죠? 이제 고시생인데 수험 생활을 하다가 이게 임용고사가 11월 달에 봐요, 얘들아. 여러분 수능 다음 주나 수능 전주에 본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그냥 첫째 주라고 합시다 예, 계산하기 쉽게 11월 첫째 주에 임용고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안 본지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임용고사가 11월 첫째 주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3주 전에 즉 10월 몇 주야 그러면 뭐 2주나 되겠죠. 이때 이때 뭐가 발표된다? 요거 T.O.가 나오는 거예요. T.O.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1월 때부터 1, 2, 3, 4, 5, 6, 7, 8, 9, 10월 때까지 10개월 동안 죽어라고 공부합니다 뭐를 보고? 여기 있는 TO수를 보고 이 정도는 뽑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뽑겠지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서 이 역사교사를 하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역사교사를 하려고 1년 내내 준비했는데 갑자기 시험 3주 전에 시험 3주 전에 TO가 나왔는데 한 명도 안 뽑아 그럼 여러분 멘탈이 남아날까 안 남아납니다. 다 줄었어요. 다 줄었습니다. 이때 이제 뭔지 모르겠으나, 뭐 교사 수급의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으나, 역사 과목은 그나마 선방한 겁니다. 이때 기사 찾아보시면 노량진에 있는 고시촌에서 1인 시위 하면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일반 사회 과목은 빵명 뽑았어요. 전국 다 통틀어서 아예 안 뽑습니다. 아예, 아예 안 뽑았어. 그러면 그 아예 안 뽑는 일반 사회를 준비하시는 이제 예비. 교사분들 임용고사 준비하셨던 분들은요 1년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1년이 날라갑니다 안 뽑으니까 그게 3주 전이라니까 얘들아 시험 3주 전자 정말 진짜 이 시스템은 정말 맘에 안 드는 시스템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걸 알고 시험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기로는 요정도 티 o 는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했는데 3주 전 이렇게 나왔다 멘탈이 다 털립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원 경쟁률이야 원래 2010년도 아까 봤죠. 많이 뽑았을 때 그나마 좀 뽑았을 때는 24대 1이었어요, 경기도가. 262대 1로 올라갑니다. 1년 만에 262대 1이야. 100배. 100. 빵력 뽑았거든. 없었어. 80대 1. 26대 1에서 79대 1. 27.5대 1에서 80.1대 80.8대 0 1. 53대 1에서 114대 1.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왜안 뽑으니까. 이게 3주 전이 하니까 얘들아. 3주 전. 3주 전에 원서 넣고 뭐 하면서 멘탈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다? 완전 좌절했죠. 처음엔 분노합니다. 그리고 좌절해요. 처음엔 분노하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가에서 특수목적대학이라고 만들어서 국가에서 설립한 사범대를 나왔는데, 국가에서 설립한 사범대를 나와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국가가 갑자기 안 뽑겠대. 그랬잖아.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게다가 이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어떤 분께서 어, 어찌죠? 어그 헌법재판소에 그 뭐라고 합니까? 뭘 헌법 소원을 걸었어요 그래서 왜 사범대생만 가산점을 주느냐 해서 제가 시험 볼때 사범대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그거를 바라고 사범대에 갔는데 사범대 가산점이 아예 없어졌어요 뭐 지역 가산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노하고 좌절하고 난리가 났겠죠 완전 좌절했습니다 처음엔 흥분했으나 나중에는 내가 이 시험 준비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참치캔 나눠가면서 먹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말로 진짜 일하면서 공부하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알바공부 알바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험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일주일을 허비했죠 날려버렸어요 짜증나니까 공부가 안되잖아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멘탈을 잡았던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험은 잘못 봤습니다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험 생활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간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외부적으로 뭔가 충격이 왔어. 예를 들면 지 재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이런 거.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힘으로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로 뜻을 모아가지고 바꾸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혼자 짜증을 내고 내가 아무리 분노를 한다고 한들 바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 내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사회과 모든 수험생들이 모여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면 모를까 그런 게아니면 바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즉 여러분들께서 지금이야 1월 달, 2월 달 이때는 정말 의욕이 넘치거든요. 근데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학교에서부터 이제 시키는 것들부터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많다 보니까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경험해 봤던 이제 N수생분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 조절이나 뭐 이렇게 컨디션 조절 할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자꾸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아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정부 탓을 하고 아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학교 탓을 하고 아니 내가 공부할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회 탓을 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4시간만 날아갑니다. 그럴 거 같지 아요 결국엔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현실이 벌어졌지만 거기서 차분하게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임고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능에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다? 지금이야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하지만 공부에 집중이 잘안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뭘 하면 된다? 나한테 조금 더 집중하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주변의 환경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지원 나가시고요.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수험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고3생을 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미리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앞서가지도 마시고요. 뒤처지지도 마세요. 그냥 꾸준히 내가 계획한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다? 끝까지. 꾸준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터지든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내가 그거를 다 쳐내고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온전히 나에게 부여된 일을 꾸준히 하는 게참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해내셔야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험생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나 긍정해보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보니까 어? 심장이 두근두근되고 있네? 여러분들은 이미 웅바라기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예고편 아닌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1월달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이제 2월달까지인데 2월 좀 바쁘긴 해요 제가. 현장 강의가 많아서 바쁘긴 한데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뭐를요? 두둥! 웅플러스. 웅플릭스.